뾰로롱. 어디 한번 해봐. 진짜예요? 진짜요? 잠깐만요. 어린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희 이지가 새 미니 앨범 Kill My Doubt과 함께 스포티파이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앞에 단상이 있는데 단상에 숫자들이 적혀 있네요. 뭘까요? 뭐지? 다섯 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지의 랭킹 스타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이기다. 어려 어려. Hello, my name is Sarah. I'm from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Sarah. 사라 안녕. 어떤 언니가 가장 착할 것 같냐? 예쁠 것 같은지 막 이런 거. 첫 번째 주제는 잠자기 전 동화책을 가장 잘 읽어줄 것 같은 사람은? 괜히 뽑히고 싶다. Mommy is going to let you listen to five voices. I would like you to rank which voice you would like to choose to be a bedtime reader to you. Okay? Are they Korean? They sound Korean. 근데 궁금한 게 그 목소리라는 게 웃을 때예요? 아니면 말할 때예요? 아니면 노래할 때예요? 그 아이 보냈던 여러분의 목소리를. 오! 너무 흥미로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주도 오면 카페를 가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래에 내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날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을 좀 하다가 오랜만에 전주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감을 잡아보고자 한 바퀴 동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 잠깐만. 제 목소리 너무 나 그 5위로 가야겠어. 아니야, 내가 나 동화책 진짜 잘 읽는데, 나 진짜 잘 읽어줄 수 있는데, 구현 동화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녹음해서 보내드릴 걸. 내가 그때 1위가 유나일 것 같아. 나 1위 유나일 것 같아. 자기 전에 막 아 여보세요 막 이래. 아 엄청 화창해요. 여보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 생각해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호랑이가 어머했어요. 우선 내가 봤을 때 꼴등 예지일 것 같고. 나도 예지 언니가 제일 꼴등이었을 것 같아. 매갈이 없이 나왔어. 제일 목소리가 힘이 아니고 동화를. 오랜만에 전주에 왔잖아요. 언니 5위 나 4위. 저 가게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너 앞순이야. 너 빠져. 너 3위. 아니야. 내가 4위야. 유나 1위 해봐. 유나 1위 해봐. 이거 뭐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이모인데 저 조카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현력이지 않을까요? 감정. 업앤다운.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었고.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는 촉촉한 스포티파이가 되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나라로 돌아가서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가족과 함께 노래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리아 언니 잘한다며.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는 촉촉한 스포티파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나라로 돌아가서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가족과 함께 노래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정확해. 잘하는데?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는 촉촉한 스포티파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나라로 돌아가서 안 촉촉한 스포티파이 가족과 함께 노래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예전이 가자! 안 촉촉... 에? 피터 파이퍼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s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찢었다. 일단 책이 귀엽다. Fairy tale book. 시작해 볼까? 옛날에 스포티파이 마을에 다섯 명의 공주님들이 살고 있었어요. 채령이는 오늘 아기들이 쿨쿨 코코넨네 하면서 스며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잘 거야. 류진이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공주. 뾰로롱, 난 귀염뽀짝한 동요를 들으면서 잠이 들 거야.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리아는요, 엄마랑 같이 음악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볼 거야.
예진은 오늘 있지 노래만 들으면서 잠이 들 거야. 애들아, 너희는 어떤 있지 노래 듣고 싶어요? 오늘은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줄까? Kill shot, 다음은 guess what?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희자. 유리구슬 같은 유나는 자장가 노래 들으면서 잘 건데 나도 한 소절 불러줄게. 이렇게 다섯 명의 공주님들은 스포티파이와 함께 잠이 들었답니다. 뾰로롱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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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너무 웃겨. 아, 이거 너무 어려워졌다, 갑자기 게임이. 나랑 류진이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 그럼 너 오이야? 나 오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 그래. 일단 이렇게 가보자. 그래. 지금 다 맞춰서 깜짝 놀라셨어. 아니, 다 맞췄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당황하셨다. 오이는? The last one is Spotify. 와! 맞췄어. 오이다. 아, she could be like a kindergarten teacher. 오, 그래. 아, 그럴 수 있겠네. 얘들아. 4위는? Number 4 is what number 2? Maybe singer. Singer? 맞췄어. Number 3 is voice number 4. She could be like a model. 오! 아가야! 고마워! 감동이야! Number 1 is voice number 2. 그래. 진짜? This could be like you know when you search the words on Google, there will be a person that will say it out. She could be the person. The voice over for Google? Yeah. Nice. 이 같다는 느낌이네. The voice number 1, I maybe think that she's an influencer. 오, 그래.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와, 맞췄다. 대박 신기해. 이게 되네? 아, 연기를 엄청 잘하신다, 작가님들이. Thank you. Before you go to bed, what would you like them to say? 사랑해요. And good night. And sweet dreams. 사랑해요. 오, 귀여워. 사랑해요. Good night. Sweet dreams. Thank you, Sarah. 저 근데 누구한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어? 요리하시는 분들? 어? 요식업. 누가 요리 제일 잘할 것 같은지. 우리 손 보고. 어, 그래서 우리 손 찍어서 보고 하신 거 아니야? 와! 소름! 와! Now I'm here to do the ranking on the hands that can do the best cake plating. 그냥 이 손 사진만 받아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케이크 플레이팅 해보세요. 잘해요. 네, 해봤어요. 나도 그거 한번 써도 돼, 유나야? 어, 나 빨리 쓰고 줄게. 어. 춤이 되게 중독성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고 한번 따라해볼 만한 춤이거든요. 우와. 저희 멤버들은 정말 이런 것도 잘 꾸미고 다재다능하고 네, 각자의 또 개성이 있는 케이크를 보실 수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저는 시원한 여름에 맞는 케이크라는 곡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꾸며봤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이지입니다. 오. 그럴싸한데.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예쁜데? 너 거가 제일 카페에서 팔 것 같아. 맞아. 진짜? 이걸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저는 저 같은 케이크예요. 좀 러블리함을 좀 담았습니다. 곰도 데리고 오셨네요. 이지와 함께하는 미찌들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오, 의미가 좋네요. 여러분들의 손재주를 님들이 미리 알아봤을지 저희가 추가적인 흉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아주 뾰족뾰족 좀 날카로운 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 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손끝이 저도 뾰족뾰족하거든요. 요리도 잘하실 것 같고 아, 손에서 뭔가 이렇게 전문가 스멜 조금 나요. 손에 아프고 관리한테 좀 그려봐.
예지언니인데 이거? 전문가? 요리도 잘할 것 같다고 하면은 뭔가 내 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손의 생김새로만 본다면 예지언니 손이 되게 야무지게 맞아요. 생기긴 했어. 박준거입니다. 우리 둘인 것 같지 않아? 혹시? 자기야. 자기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리아 언니가 제 거 망쳐요. 아침 분은? 밤에 6시 진짜요? 진짜요? 그래 내가 리아 언니 보자마자 오이 같다고 하긴 했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은 뭔가 나 우리 셋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유나인가 보다. 유나네 유나. 유나가 완전 뾰족이잖아. 그럼 되게 뾰족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서클 돌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대로 가실 건가요? 네. 떨려. 오뚜. 네, 이번 분을 이렇게 제가 음악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실 것 같으세요. 아든 3번 분 같은 경우는 손끝이 약간 뭉툭하세요. 3등은 5번 분. 어? 뭐지? 그럼 어떻게 돌았어요? 엥? 2등을 제가 드리고 싶으신 분은 1번 분. 뛰어난 감각이 있으실 것 같고 태령이가 1등 잘하실 것 같은 분 4번 분. 진짜 테크를 하기 위해서 약간 태어난 손 같으세요. 틀렸습니다. 네, 자, 틀렸습니다. 우리 선물 하나 빼야 돼요. 열어봐도 돼요? 안 됩니다. 어? 가려 가려. 한 명이 들어봐. 이렇게 리진 언니가 리진이가 골라. 엄마, 아이고 무거운 거 빼자. 무거운 거 빼자. 벽 돌, 벽 돌, 벽 돌. 설마. 벽 돌, 벽 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세 살이라고? 세 살.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얘는 끝나. 오늘 스포티파이에서 특별한 주제로 랭킹 쇼를 해봤는데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멤버들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웃겼어. 맞아요. 아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저희 있지의 랭킹 스팟쇼 풀 영상은 오직 스포티파이 케이팝 온 비디오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팝 온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번 있지의 미니 앨범 Kill My Doubt도 지금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안녕!